사실 전 SPA 브랜드 중에서 에이스컨즈를 가장 좋아하고 평소에도 즐겨 착용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다른 SPA 브랜드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번 유니클로 U FW 시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폼이 미쳤더라고요. 또 JW 앤더슨 콜라보 제품들도 바로 나오는데 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니클로 U가 그냥 압도라 생각하고 정말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 폼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메리트 넘치는 아이템들이 즐비하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매해도 좋은 매력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먼저 와이드 핏 파라슈트 팬츠.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만 출시되는 상품이자 사실 이번 신상 제품은 아니지만 유니클로 U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또 재미있는 팬츠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. 뭐 이런 식으로 카고 스타일의 디테일 디자인이자 제품명에 나와있듯이 와이드 핏에다가 면 100%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려한 실루엣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랍니다. 또 밑단 실루엣을 기분과 스타일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조인 단추가 있어서 이 와이드 핏이나 조거 팬츠 스타일로 연출하고 다닐 수 있으며 또 와이드하면서도 벌룬 핏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역시 이 무릎에 위치한 다트 디테일. 뭐 활동성에서도 도움을 주지만 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실용적으로 느껴졌고요.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추럴 컬러가 팬츠의 여러 디테일 감성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뭐 해당 색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 이 제품은 좀 얇게 나왔기 때문에 겨울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가격이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되네요. 스타일링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버핏 후드티 또한 전면에 아트워크 프린트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오버사이즈 셔츠입니다. 이번 컬렉션 아이템 중에서 되게 핫한 제품 중 하나로 유니클로 유 제품답게 르메르 감성의 셔츠만 가성비가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. 우선 핏은 되게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체형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나 핏감으로나 깔끔한 스타일 또 캐주얼룩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오버사이즈 셔츠의 매력은 바로 원단과 핏감인데요. 이 바스락거리면서 얇은데 흐물흐물거리는 소재는 아니어서 되게 견고해 보이고 또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색상은 세 가지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블루라고 적혀있는 컬러가 이 블랙 같으면서도 네이비 느낌이 나는 블루 색상이라는 점. 이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이 제품은 하루빨리 매장 가서 입어볼 생각이고 또 디자인적으로는 전면에 빅사이즈 패치 포켓이 한쪽 가슴에 위치하면서 자연스러운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미 구매하신 많은 분들의 후기를 또 빌리자면 이 가격에서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가성비라고 하네요. 스타일링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핏이 되게 슬림한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고 아싸리 이런 식으로 넓혀주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와이드 데님과 캐주얼하게 활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세 번째는 가을 아울터로 활용하기 딱 좋은 후드 집업 블루종입니다. 이번 컬렉션 신상 제품으로 가격은 그냥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3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이 브라운 컬러를 보고 있으면 카라트 후드 집업이 연상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가 다양한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고 이 내추럴 컬러는 여성분들께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또 이 아이템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안감입니다. 안감이 플리스 소재로 나왔고 여기 양 사이드에 위치한 주머니 역시 플리스 안감이라 늦가을까지 충분히 따뜻하게 착용하시기 좋으며 소재가 빳빳한 소재감의 코튼으로 나왔기 때문에 힘이 없지 않고 각도 잘 잡아준답니다. 대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 제품은 팔기장 약간 짧게 나왔다는 평이 많아서 구매하시기 전에 매장 에서 꼭 한번 입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밑단과 소매는 밴딩으로 나와서 바람의 유입을 막아주고 있고 안주머니까지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제품이라 가벼운 캐주얼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이 제품 한번쯤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스타일링은 모델분처럼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셔도 무난하지만 말 그대로 무난해서 끝이니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좀 더 룩이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캐주얼 그 자체죠. 이어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와이드핏 후리스 풀파카입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. 사실 이 제품이야말로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 중에서 저희 채널과 스타일적으로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정말 명작 같습니다.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단지 면 소재 제품이 아닌 폴리와 모가 크게 함유되어서 겉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들보들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제품이라 저는 이 녀석을 한마디로 포근한 후드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뭐 하나 아쉬운 컬러가 없을 정도로 잘 나왔고 후드각이 빳빳한 변이 아니라 각지진 않았지만 크기도 적당하고 완전히 흐물거리는 소재가 아니라서 단품으로도 귀엽게 착용하셔도 좋지만 아우터 안에 이너로 센스있게 레이어 해주셔도 충분히 멋질 것 같네요. 대신 이 기장 자체는 우리가 무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버핏 후드티처럼 길게 나오진 않았으니 이 사이즈 꼭 체크하신 다음에 골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가는데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X라지로 가야겠네요. 스타일링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와이드 팬츠 아무거나 매치해주셔도 밸런스가 맞으면서 잘 어울릴 겁니다. 이 컬러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. 마지막은 보아 스웨트 트랙 재킷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꼭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템인데 그 이유는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갈 아우터인 플리스 같으면서도 트랙 재킷 약간 저지 같기도 한 제품이라서 평소 스타일링에 잘 녹아들어 갈 것 같습니다. 컬러는 블랙과 카키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 블랙으로 가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 카키 컬러가 실물이 예쁘다고 들어서 매장 가서 직접 한번 봐야겠습니다. 핏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드롭숄더 형태로 나와서 착용감이나 활동성은 안 봐도 좋을 것 같네요. 소재는 부드러운 면과 변형이 덜한 폴리에스터가 함유되어서 이 소재감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목까지 잠궈서 착용하면 단품으로도 좋지만 아우터 속 이너를 활용할 때 굉장히 세련돼 보이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. 물론
물론 보온성까지 당연히 챙길 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이 너무나도 착한 59,900원이라 진짜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. 스타일링은 이런 식으로 치노 팬츠 또는 슬랙스로 깔끔하게 가주셔도 되고, 아니면 굉장히 루즈하면서 세미 베기 핏으로 떨어지는 팬츠를 활용해 주셔도 이 밸런스도 챙기고 유려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유니클로 유 제품을 보여드렸는데, 사실 이 나머지 제품들도 충분히 여러분 취향에 맞을 수 있고 또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져서 이번 기회에 매장 꼭 한번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.